애썼어. 참으로 애썼어. 폐야, 폐야, 보셨습니까? 어허, 어찌 숨어있던 게냐? 그게 아니오라. 저도 같이 힘을 주나. 기운이 빠져서 저기 구석에서 숨을 고르느라고 그만. 아니, 보셨냐니까요. 무엇을 말이냐? 공주 아기씨 귀의 말입니다. 예, 신기합니다. 폐하하고 똑같은 모양에 예쁜 점이 있습니다. 정말 똑같으냐? 제가 폐하의 머리를 항상 감겨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부인, 정말 똑같소. 예, 폐하. 어쩜 이리도. 어찌 그러시오, 부인? 부인, 어찌 그러느냐? 무슨 일이야? 머리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 게야? 머리라니? 아기가 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대용조이옵니다, 대용조. 하면 쌍생이옵니다. 제가 지품맥이 맞았사옵니다. 아마도 공주님인데 싶습니다. 그리하면 쌍음이옵니다. 쌍음. 황후 깨워서 출산 후 다시 산통을 느끼시고 지금 쌍둥이를 출산하실 듯하옵니다. 너는 얼른 다시 산실청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여라. 예. 부인, 괜찮으시오? 부인! 소아야, 어떠하냐? 배야! 배야! 은효를 부르겠사옵니다! 문을 잠그거라! 예? 은효를 불러야죠! 어서 문을 잠그라는데도! 어서! 뭐라 했습니까? 쌍생이라 했습니까? 예, 더구나 쌍음인 듯합니다. 쌍음이라니? 부인, 이게 사실이라면... 되었습니다. 된 것입니다. 국조 혁거세 거서관으로부터 내려온 신라황실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 어출쌍생이면 성골남진이라. 임금에게서 쌍둥이가 나오면 성골남자의 씨가 마를 것이다. 이는 곧 왕이 대가 끊어진단 말 아닙니까? 니라서 이 예언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황후는 끝이 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또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명해 주시옵소서. 네가 받아야 한다. 예? 부인, 내가 왜 이러는지 아시지요?
황실에서 쌍둥이를 낳으면 어찌 되는지 아시지요? 소환은 뭐라는 게냐? 어서 황후를 돕지 않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받았다는 거 딱 거짓말입니다. 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진정 네가 지금 쌍둥이가 어떤 일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 압니다. 정녕 네가 내 자식들을 죽이고 황후를 패하고자 이러는 게야! 당장으로는 죽어주지 못할까! 모두에게 황후가 쌍생을 했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탄신제를 준비하는 화랑들 모두 산실청 앞으로 모이도록 하세요. 알겠소. 폐하께서 쌍생을 숨기기 위해 쌍둥이 둘 중 하나기를 빼돌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산실청 주변에 군사를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세요. 예. 아기를 빼돌린다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폐하의 측근들, 그 동태를 감시하도록 하세요. 특히 문노. 국선 문노는 설옥남께서 직접 챙기세요. 지금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공께서는 지금 바로 화랑들을 이끌어주시고요. 그리하죠. 산청관께서는 신당 쪽 동향을 살펴주세요. 예. 누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우님께서는 어서 채비하세요. 예? 황후의 출산을 경화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아! 예, 물론이지요. 조금 많이 물렸슈. 소아야, 어떠하냐? 힘내십시오, 맘. 나왔습니다.